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비구로입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대한 걸 잘 다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조회수나 이런 걸 생각해서 관심도가 덜했기 때문에 안 올리는 겁니다만 이거는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프리카에 유럽연합과 같은 연합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활발히 논의가 되는 동아프리카 연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동아프리카 연방의 참가를 희망하는 나라부터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동아프리카 연방은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 이렇게 6개국인데요. 지도로 표시하면 이렇게 넓은 영토가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동아프리카 연방에 대한 제안은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닙니다. 1960년대부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1960년대 초에 영국으로부터 케냐, 탕가니카, 우간다, 잔지바르가 인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가난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에티오피아보다도 국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 4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연방 구성에 관심을 두고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의 식민지여서 서로 간에 협력을 하고 있었고 교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1963년에 이렇게 된 거 같이 합쳐져서 강력한 나라가 되자 하고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1964년에 탕가니카와 잔지바르가 하나로 통합되어 탄자니아가 되는데 성공했거든요. 또 1967년에 동아프리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통합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3개국에서 연방 결성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각자마다 이해관계가 있었긴 했는데요. 특히나 케냐의 경우에는 우간다나 탄자니아에 비해서도 국력이 약했던 터라 통합을 하게 되면 케냐인들의 발언권이 묵살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반대를 강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지지부진하면서 1977년에 공동체가 해체되고 맙니다. 근데 쭉 시간이 흘러서 2000년이 되는데요. 2000년에 다시 한 번 더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아마도 유럽연합의 영향도 컸을 것이고요. 영국 식민지 때부터 협력을 해온 나라들이다 보니까 서로가 공감할 수 있었던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협력을 위해서 다시 동아프리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합쳐지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동아프리카 연방이 된 겁니다. 우선 이 동아프리카 연방은 이전 동아프리카 공동체보다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남수단이 합류하게 되면서 동아프리카 공동체 때 3개국에서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으로 6개국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들의 목표는 관세동맹, 공동시장, 화폐동맹, 국가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오늘날의 유럽연합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이런 통합의 움직임이 빠르다는 거예요. 2005년에는 관세동맹을 하면서 역내 관세를 완전 철폐를 했고요. 역외 수입품은 공동관세를 적용했습니다. 관세동맹을 맺어버린 거죠. 그리고 공동시장도 완전히 완성해버렸는데요. 관세동맹을 맺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 간의 물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고요. 물류 비용이 절약됨에 따라 더 많은 인력과 상품들이 동아프리카 연방 내에서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재정 확충과 더불어 외국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낳게 되죠. 실제로 성공했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는 동아프리카 연방 단일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기존 각국의 여권은 이미 폐지한 지 오래 동아프리카 연방 여권을 통해서만 출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또 어떤 효과를 보이냐면 물자,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공동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동아프리카 연방을 위한 헌법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지금은 헌법 제정까지 들어간 건 아니지만 통합을 위해 동아프리카 연방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위원회를 꾸리기도 했고 2021년에 헌법 초안을 승인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2023년에 동아프리카 연방이 설립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국가통합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일화폐인데요. 단일화폐도 역시 유럽의 유로화처럼 단일통화를 만들기 위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프리카 연방 중앙은행도 건설 중이고요. 물론 이대로 간다면 동아프리카 연방이 세워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서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치적인 이유가 제일 크겠죠. 연방 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서로가 계속해서 견제하고 있는데 이게 관계 악화를 불러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자신의 정권에 해가 되는 세력을 다른 나라가 지원해주고 있다고 의심했을까요? 거기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간의 이동도 차단이 되면서 교류 완전히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그대로 관계 악화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 문제가 큰데요. 물론 동아프리카 연방이 구성된다면 기독교가 77.64%입니다. 가장 신도가 많은 종교가 되는데요. 문제는 2위입니다. 2위가 이슬람교예요. 17.01%인데요.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자니아의 경우는 이슬람교만 34.1%이기 때문에 종교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통합을 해도 내전이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또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그런데도 동아프리카 연방이 세워지게 되면 아마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구만 1억 9천만 명이 될 거고요. GDP도 세계 34위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가 고도성장 중이기 때문에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죠. 동아프리카 연방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코로나19가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잘 해결했으면 좋겠네요.